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서신은 일반적인 우리 이해로는 로마의 초기 투옥 때 바울이 쓴 책이 서신이 아니고 AD 62년에 로마를 다시 방문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믿음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체험적인 지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지식은 영혼을 살며 또 죽음을 뛰어넘게 하며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성향상 다시 육의 세계로 죄의 세계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방심하면 우리가 어느새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비가 아침부터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오고 나면 뭐가 자라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이 올라와 있고 죄가 올라와 있고 우리의 그 성향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지식을 체험해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아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행복한 어려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어려움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식을 얻으며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평화는 내적 고요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품에 영혼이 거할 때 가능합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밖에 인생은 희망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의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말을 들어갑니다.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품에 있는 영혼들은 희망의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을 보통 이제 코로나 전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지금 뭐냐면 코로나 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전에 삶의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의 습관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마스크 쓰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서방세계가 곤란에 처는 게 뭐냐면 미국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쓰십시오 했더니 이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을 수치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죽음을 달라, 마스크 안 쓰겠다. 그래서 어떤 식당은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가게, 상품 파는 데 있잖아요. 우리 가게 들어오려면 마스크를 쓰면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마스크 쓰고 오려면 오지 마십시오. 다른 가게 가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게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여러분, 죽는 게 낫습니까? 마스크 쓰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 절망이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희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갈 희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본 사람은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 평화라는 고요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늘의 것을 찾는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 안에 유지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그리고 매우 높은 자존감이란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우월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에 휩싸인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흔히 우월감이라고 말하지만 성서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교만한 영혼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존재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마음은 지나친 자괴감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흔히 낮은 자존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낮은 자존감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라는 피해의식에 적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 교만은 나 외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이지 않는 건데 낮은 자존감은요 반대적인 의미에서 교만입니다. 어떻게 낮은 자존감이 교만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말씀 어떻게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낮은 자존감
아브라함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할 수 있다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숙에 갇혀서 그 누구도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막아놓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희망이 있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육체에 함께 하시면 낫는다 믿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갇혀있다. 그런데 주께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얘야 머리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어둠이 좋아요. 어둠 속에 갇혀있어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굉장한 영적 교만 속에 속한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갇혀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혼자면 됩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동체를 주십니다. 함께 하라고. 그래서 부딪히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간섭합니까? 근데 교회면요 부딪힙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힘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부딪히면요 예배 드리다 졸음도 와요. 꼬박꼬박.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와서 좋은 것이 큰 축복입니다. 교회 와서 조세요. 주무시다가 교회에서 주무셔야 되고 또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가끔 우리 교회에 없는데 다른 저기 홍무슨 교회나 서로 가보면 서로 막 앙숙이 있어요. 앙숙이. 또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앙숙도 축복입니다. 그 앙숙 때문에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큰 차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게 배에서 이렇게 만선하면 이게 큰 수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아내면 대부분 폐사한데 죽는데요.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그 천적 있죠. 자기들 잡아먹는 물고기 한두 마리 딱 집어넣으면요 한 마리는 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드니까 막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한 마리도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운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내 안에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면 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로 원수일지라도 원수가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너무 높은 교만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너무 낮은 자기 피하의 교만도 말씀의 역사가 신령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의 중용을 지켜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마음을 믿음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며 평안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신령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살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감추어졌으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3절 5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감추어지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소욕들입니다. 이 소욕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탐심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뭐라 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탐심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망합니까?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탐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 그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주위에서 혹은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구입할 때 얼마나 이 남자분들은 자가용 처음 살 때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저도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차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그 차가요. 우리말로 똥차. 이게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얼마나 훌륭한 차냐면, 파워 핸들이 안 돼요. 이게 파워 핸들이 유명한 이렇게 핸들이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 돌아가야 되는 차를 구입했어. 그리고 기아 있잖아요. 막 이 집어넣는 거. 이게 저 아니면 아무도 운전하지 못하는 차. 첫 차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 온 어깨가 다 아파요. 핸들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요, 그런 차를 타고 한 몇 달을 딱 지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 차가 문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무 훌륭한 차인데, 그냥 어떤 사람들 한 손으로 다 운전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야, 나는 두 손으로 끙끙거리며 하는데, 한 손으로 착 하면서 막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하나님, 나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샀어요. 또. 한 손으로 야 멋있게 막 하는데요. 아 그게 또 얼마 지나는 보니까 차가 전에 내 차가 똥차에 다른 차가 더 좋은 차라는 거예요. 야 멋있는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차 갖고 싶습니다. 점점 막 커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차와 내 차가 비교되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차는 똑같은데 여러분 차는 굴러가기 마음 들 좀 있습니다. 고장만 안 나면 될 줄 있습니다. 브레이크만 잘 되면 될 줄 있습니다. 우리 욕심 안 그래요. 차가 좋아요. 고속도로 나가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차들이요, 모르는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차가 있잖아요. 그 차 꽉 차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저 차 운행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까? 어떻게 살까? 아마 두 사람 다 열심히 벌어도 겨우 그 운행할 차를 돈이 안 남아요. 그런데 그 차도 소유해도 불행한 거예요. 더 좋은 차예요. 도시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도시생활하잖아요. 처음에 소원이 뭐냐면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조그만 평수라도. 그래서 조그만 평수를 딱 갖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면 또 불행하게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 더 넓은 집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더 좋은 집을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차나 집에 없는 줄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버리는 순간 행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네. 탐심이 나를 지배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왜 탐심은 우상숭배를 하죠? 따라서 우상숭배는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보십시오. 열심히 막 구슬하고 막 돈을 몇천만 원씩 하면서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뭐 이렇게 뭐 우상을 딱 소유한 뒤에 거기다 사람들이 뭘 입힙니까? 금을 입힙니다. 그 금을 입힌 게 뭐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금을 입혀서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을 입혀서 내가 이 황금덩어리를 가진 신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들 그게 인생에 무슨 풍요를 줍니까? 여러분 우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적 탐심을 버린 사람에게 허락되는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 은혜가 임할 줄 있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감추어졌고 불행으로부터 감추어졌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감추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탐심을 버린 자에게 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춰진 사람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여서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영성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했습니다. 거짓자와 거짓자. 다시 한번 거짓자. 거짓자.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거짓자가 나는 난데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거짓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거짓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는 뭐죠? 술이 그랬다. 거짓자. 술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자로부터 회복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의 결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거짓자라는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영혼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르면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안에 없던 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담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하여서 더 큰 성숙을 이룰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한 만큼 그 영혼의 영적 지식이 허락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상이 성장하는 만큼 지식이 허락됩니다. 할렐루야. 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량이 하나님의 형상의 성장의 모습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지식을 더 많고 깊게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고요함과 평안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서 사망과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총이 여러분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